두 분 다 네. 뭐 태연이처럼 신동들이셨잖아요. 그렇죠. 두 분 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신동이란 말을 잘 안 했고 우리 어릴 때는 신동이란 말은 별로 안 썼기 때문에 신동인 자체를 모르고 살았죠. 신동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신동이 동네 신동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러면 옛날에 우리도 신동은 신동이었네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 신동 선배, 예술인 선배로서 태연이 지금 태연이한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런 또 해줄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태연이가 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지만 이제 또 태연이가 국악을 하기 때문에 그 원래를 잊지 않고 또 잘 닦으면서 또 트롯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롯이면 트롯답게 불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를 보면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또 가끔 국악을 너무 많이 색깔을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심사위원도 그거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롯이잖아요. 그러면 트롯의 맛을 내는. 그래서 태연이도 보니까 처음엔 좀 그랬지만 갈수록 정말 어른들 가수 못지않는 그렇게 정도를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런 쪽으로 태연이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노력하고 하면 저는 어느 가수 못지않는 정말 될 거라고 봐요. 저희는 그 남도 트롯을 하나 하면 어쩌냐. 경기민요 한 사람은 네, 경기 트롯을 하고 네, 남도 트롯 합쳐서 국악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으면 어쩌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태연이만의 색깔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트롯도 보면 뭐 저기 전통 트롯이 있고 뭐 거기서도 약간씩 나누더라고요. 세미 트롯이 있니 하면서 어떤 다른 프로에서도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국악인들이 트롯 잘하는 거, 노래 실력은 인정받았잖아요. 송가인 씨 때부터. 근데 역시 소리꾼들은 힘이 갖고 있는 내공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막판에 보면 역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갖고 있는 우리 배심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MBC 그 주부가열창 때 최희준 씨가 저 초대 가수로 나왔는데 분장실에서 저한테 노래를 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고음이 일반 분들하고는 틀리대요. 안정감이 제가 이제 고음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가수 노래를 쭉 뻗으면 그 소리 하신 분들은 이렇게 배심이 길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에서 그 갖고 있는 거. 그래서 태연이는 이제 경연 끝나고 나면 또 태연이만의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이네요. 남도가 갖고 있는 그거에 멋을 넣어서 또 새로운 트롯을 이렇게 창출해내면 또 하나의. 근데 이제 저희가 저저번 주인가 얘기를 할 때 태연이 앞으로 진로를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사랑하는 연예인으로 가였으냐 아니면은 우리 고모 할머님이나 박찬호 선생님 바라는 대로 국악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냐. 저는 국악으로 돌아와야 쓴다. 아니다. 나래를 펴고 쭉쭉 나가야 쓴다.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진짜 어떤 게 정답일까 얘한테는. 소리도 못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잘하잖아요. 지금 가요도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표현력이 좋고 하는데 정말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저도 지금은 판단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고요. 국민 투표를 하기로 아 그렇죠. 투표를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박정원 선생님은 선생님 돌아왔으면 쓰겠죠. 박정원 선생님 그건 제 욕심이고 그냥 태연이가 돈 많이 번 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국악은 아무리 잘해도 아시잖아요. 정말 한 방이란 게 없잖아요. 정말 근데 연예인이 잘 돼서 하면 정말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근데 약속했어. 맞아요, 엄마가. 엊그저께도 약속했어. 아. 선생님 저희 판소리 안 하지 않는다고. 태연이 엄마랑 통하면서 그럼요. 근데 지금 잠깐 이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절대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감사한 말씀. 그게 태연이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대가 태연이를 요구를 해요. 맞아요. 그렇죠. 시대가 원해요. 그래서 태연이. 저는 태연이한테도 이제 레슨 왔을 때도 그랬어요. 태연아 실력을 단단히 해놔야 되는 이유는 지금 어리니까 어린 귀여움으로 네가 약간씩 실수를 하거나 그래도 그게 묻혀져 갈 수 있지만 네가 계속 이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할 거잖아. 그때는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도 절대 거기에 아, 나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꾸준하게 실력을 계속 쌓아놔야지 된다고. 전 태연이 엄마 같이 있으면서도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예. 중요하다. 역시 고마워 할머님. 저는 감사한 말씀. 네,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내가 한 말이 좀 맞은가? 예술은 천재 보여, 명성은 일조진이라. 그렇지, 천년의 보물이요. 명성은 하루아침에 티끌과 같은 맞아요. 것이다. 맞아요. 네, 본질에 더 네. 천착해라. 그럼요. 이제 가수를 택하든 어디를 택하든 그래도 기초적으로 이렇게 국악을 예.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면 거기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 옛날에 유명한 가수들도 소리 그 국악을 배우러 왔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패티김 선생님도 제가 듣기로는 국악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도 뭐 언론을 들었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고 뭐 조용필 선생님도 그러고 예. 지금 유진아 씨도 원래 소리꾼이잖아요. 뭐, 예, 그렇죠. 신성. 예. 아니 진성님도 소리하셨어요? 탈소를 하셨대요. 뭐 그랬다고 저도 최근 아니 제가 어느 공연을 갔는데 진성 씨가 네 유명하기 전에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네. 듣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기획사 그분한테 저분 뭔 노래를 저렇게 잘해? 저는 진성 씨를 잘 모를 때 예. 아니 그러더니 역시 실력이 있으니까 어느 날 저렇게 나이가 흘러가도 실력을 갖고 있어요. 목이 좀 그 미성이잖아요. 남자분 치고는 예. 조금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유일하게 사본 CD가 진성 씨. 실력이 있으면 네. 누군가는 언젠가는 저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태연이한테 실력을 갖춰야 돼요. 예. 그 얘기는 항상 하죠. 지금 태연이가 선생님한테는 이제 곧 실지 네. 조금 있다 올지 모르지만 올 거잖아요. 그럼 네. 그때도 혹독하게 레슨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레슨을 하셨어? 아니 그렇게 해보고 가볼 거 진짜 뒤도 안 보고 가볼까 봐 이제 달게 해야지 달게 달게 감성 태연이 그것이 태연이가 한이 있었던 것이 다 내 덕인지 몰라. 내가 한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니를 얼마나 울렸냐 그 한이 다 나다. 한 선생님한테 혼나갖고 가서 울면서 내가 언젠가는 잘 돼서 선생님한테 이제 잘해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한이 생겨버렸거든요. 이제 달게 해야지 안 올게. 그러니까 지금 태연이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한번 네. 말씀해보세요. 맞냐? 어제 새끼 왔는가? 예쁜 그 귀 있어? 저 귀 작자 그런다? 이렇게 해야지요. 진짜 오늘 두 분을 딱 뵈니까 태연이가 왜 이렇게 끼가 막 철철 넘치 이 집안과 선생님의 이런 재담 그대로 다 담았네요. 그래서 우리 태연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결론을 내렸어요. 네. 청상천하 태연 독도. 아~ 말 됩니까 이거? 네. 좋아요. 예, 태연한 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길게 얘기하면 야구는 이종범, 축구는 차범근, 네. 피겨는 김연아, 노래는 김태연. 네.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차범근 나하고 깜짝 놀랐네. 아니 결론이 손흥민도 있는데. 깜짝 놀. 옛날 사람. 자 그러면 우리 태연이한테 그 선생님으로서 네. 고모 할머니로서 앞으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한마디 응원의 말씀하고 네. 또 이제 같이 우리 노래 시작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요즘에 여기 좀 몇 번 나왔더니 저도 막 스타가 좀 돼버렸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댓글을 보니까 가끔씩 좋은 말도 제가 아픈 게 사람들이 짠해서 좋은 말도 쓰지만 가끔씩 댓글이 안 좋은 말이 약간 있더라고. 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태연이는 아직 애기예요. 그냥 지금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애기예요. 그냥 애기들이 아이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냥 예쁘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한테는 나쁜 말을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아이가 됐든 간에 아이들한테는 무궁무진하니까 좋은 말만 해주시고 저 다 큰 저도 그렇게 일부러 스타 안 됐어요. 그 댓글이 징해갖고 스타 안 되었어요. 나 진짜 무섭더만 조금 나온 것도 나 이렇게 안 유명한지도 그렇게 상처받은 뒤 아이들한테는 좋은 말씀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연이, 예진이 요런 애기들 얼마나 이뻐요. 예, 누가 됐든 아이들은 맞아요. 요정입니다, 요정. 예, 다 이뻐. 너무 좋은 말씀. 그나저나 우리 저 박정원 선생님 안 그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기쁘니까. 예. 이게 우리 태연이가 저는 항암제예요. 우리 태연이가 항암제 많이 맞아봤자 태연이 한번 왔다 가면 다 줄어버려. 태연아 그리고 어? 태연이만 잘 되면 선생님은 걱정 없으니까 네. 선생님 걱정하지 말고 너가 잘 되기만 바란다. 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백약이 부려 태연 일곱이 함께. 네. 네. 정말 선생님 말씀이 귀하다. 말씀도 너무 곱고 네. 네. 잘 됐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네. 할머니로서 우리 태연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태연이가 또 어른들이 기대하는 것도 많고 하고 이 어려운 그 예술의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술의 길은 자기와의 결국은 싸움이기 때문에 태연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처럼 꾸준히 하고 또 지금 트롯으로 유명해서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 원래의 국악을 본질을 잊지 말고 또 이 두 가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 또 기본적으로 열심히 남이 안 볼 때도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이 쌓아야만이 끝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태연이는 열심히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태연아 바쁘지만 건강 잘 챙기고 원조 김태연님의 말씀. 네. 정말 오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따뜻한 시간을 정말 따뜻합니다.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안 되지. 춤도 배웠겠다. 우리 김홍란 선생님이 뭐 노래 한 자리 해주시면은 예, 춤추면서 이렇게 흥겹게 뭐 미녀로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에헤이야 내야 어저러시고 우리네 고장 좋고 좋네 살기도 좋네 장단 좋고 시고 좋구나 지화자 좋네